20대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. 그런데 이 가운데는요,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청년도 있었습니다. 아르바이트생 문재인은 대통령 문재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? 신아람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2살 문재인 씨.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며 국민인수위원회를 찾았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. 저 알바생 문재인입니다. 근로의 가치가 신성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청년 문재인의 소망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. 알바생이랑 사장님이랑 둘 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알바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재인 씨와 함께 인수위를 찾은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. 알바를 을로 생각하는 그런 갑질 문화가 일단 그게 좀 빨리 없어지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. 맞아. 와가지고 막 반말하고 뭔가 이거 좀 줘봐 이러고 부를 때도 막 뭐 알바 뭐 이렇게. 야, 맞아. 알바야. 최저시급 준다고 써있어가지고 가서 그 배우고 막 이랬는데 수습기간이라고 안 주시고. 오늘 행사는 한 구직 사이트가 아르바이트생 만여 명의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인수위원회는 이 의견서를 접수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. 알바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.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